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수고 많이 하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황용 멘토입니다. 네. 예, 반갑습니다.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? 예, 삼성전자. 삼성전자. 예, 82,000원에 40%요. 82,000원에 40%요. 예, 40%인데 그 요즘 올라가잖아요. 네. 그래도 그한 20%만 손절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가격에서 해야 말지 좀 어느 정도 해야 할지 말지 알고 싶어서요. 손절을요? 왜 손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? 아니, 언제 82,000원까지 올라가요? 그렇게는 안 올라갈 것 같은데. 그래서 지금 올라가니까 20% 손절해가지고 또 빠지면 또 사면 되잖아요, 20%를. 그럼 내가 이기잖아요. 자, 제가 방송을 이제 많이 보셨다면 제가 삼성전자는 예. 손절이 아니라 이제 55,000원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사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. 만약에 이제 예. 추가 매수를 한다면 55,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건데 예. 지금 그렇다면 그 전에 떨어지기 전에 차라리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55,000원 아래 떨어졌을 때 차라리 그때 샀으면 더 좋았겠죠. 그때부터 알 수 있어야지요. 근데 지금 지나버린 거잖아요. 예. 지나버렸다면 지금은 매도를 할 타이밍이 지난 거예요. 예. 손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타이밍에서는. 왜? 지금 삼성전자는 시장의 대표주입니다. 그럼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렇죠? 예. 주가가 앞으로 그러면 올라갈 것 같으세요? 아니면 여기서 저점을 깨고 더 떨어질 것 같으세요? 좀더 올라가고 내 생각에는 한 6만 한 5천 정도 올라갈 것또 빠질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만약에 팔고 나서 밑에서 다시 산다는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는 원하는 가격까지 안 빠질 수도 있어요. 이미 시세가 위쪽으로 잡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떨어질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? 왜 계속 떨어지는 거야?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올라갈 때는 왜안 떨어져? 팔고 나면 왜안 떨어져? 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갈 때 2020년도에 있죠? 삼성전자가 막 9만 원 넘어갈 때 사람들이 거기서 왜 샀을까요? 안 떨어지니까 산 거거든요. 근데 그죠? 그때 그래서 지금은 팔면 안 돼요, 지금은. 팔면 안 되고, 이거는 지금 끌고 가야 되고요. 82,000원까지 언제 알겠습니다. 올까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, 나중에 시간 지나면 82,000원은 좀 아래의 가격일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. 주식이라는 건,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 종목은 지금은 이미 뭐 떨어졌을 때 팔고 밑에서 사고 이 타이밍이 지나갔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확실하게 이 종목은 수익을 내고 나오세요. 예, 선생님, 알겠습니다. 네. 힘내시고요. 예,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